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와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는데요. 최유라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장애복지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인 예산제를 둘러싼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네 곳에서 모의적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활동지원급여의 10%를 각자 필요에 맞는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과 활동지원급여의 20%를 언어치료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 인력을 지원받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예산제 참여가 지금 활동지원 수급자만으로 제한되고요. 사실 이 제도는 활동지원을 일부 개선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요. 주어진 활동지원급여를 다 사용하고 있거나 부족한 장애인에게는 개인 예산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예산제가 장애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예산제 도입은 피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돼야 우리가 개인 예산제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계속적인 지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정부는 2024년과 202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개인 예산제를 본 사업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